문화도시를 꿈꾸고 있는 가평군. 꿈의 실현을 위해 열린 문화공간 얼쑤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자가 만난 사람들, 이번 시간엔 얼쑤공장을 총괄하고 있는 백승훈 연출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나와 있는 이 얼쑤공장 어떤 곳인가요? 저희 얼쑤공장은 가평군 문화창작팀에서 직영하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평군민들을 위해서 뭐 문화예술적인 공연 등등을 뭐 향유시키는 공간 플러스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제공해서 직접 참여도 하고 관객이 되어서 보기도 하고 뭐 그런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장장 뭐 이런 느낌인데요. 이곳에서 하시는 역할은 그럼 어떤 건가요? 이 공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기획 형태들, 그리고 공간 관리 및 지금 저희 가평군에서 문화도시에 대해서 지금 도전 중인데, 문화도시 관련 업무까지 뭐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누구나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얼쑤공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견뎌내셨나요? 저희가 딱 코로나 상황에 맞게 극장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극장 공사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좀 공연들에 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줄여서 나머지 것들을 좀 극장의 형태에 맞게 좀 관리하는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을 돌렸고, 내부적인 걸로 시선을 좀 돌린 것 같고, 두 번째는 조금 내부적인 것들이 좀 완화가 되고,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가 됐을 때는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어떤 공연들이 펼쳐지면 좋을까에 맞는 뭐 연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 중이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해가지고 조금 야외에서 공연들을 좀 선보이곤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선보였던 공연이 이제 칠수와 만수 공연이었는데 관객들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뭐 제가 관객석에서 느꼈었던 것들은 좀 많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사실 이 작품이 80년대 작품이어서 무려 지금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40대, 50대, 60대 분들은 되게 즐겁고 재밌게 보셨고, 어떤 그때의 어떤 추억들이 좀 소환돼서 이렇게 재밌게 보셨다라는 반응과 피드백을 많이 들었던 반면에, 좀 나이가 어린 분들, 뭐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좀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각자 어떤 시대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 팔도에 있는 그 연극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선발을 해서 한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공연을 기획할 때부터 약간 전국 팔도에 있는 다양한 배우들을 좀 가평으로 모시고 싶다. 모셔서 가평이란 공간을 좀 알리면서 가평의 어떤 자연적인 환경과 이런 공간이 있다라는 것까지 좀 공유를 해가면서 작품을 좀 만들어 나가고 싶어서 뭐 광주에 있는 분, 부산에 있는 분, 김포에 있는 분, 성남에 있는 분,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좀 섭외를 해가지고 작품을 진행했습니다. 가평군 홍보나 뭐 이런 것도 좀 되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던 거죠? 염두에는 뒀는데 뭔가 크게 이렇게 막 이렇게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한명한명한명 배우들, 한명한명 예술가들, 한명한 명이 이런 공간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공간을 소개하고 추천해줄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할수 있는 실제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떤 이런 공간을 알린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소문이라는 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연출자로서의 평가는 좀 아까 관객들의 평가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연극을 하다 보면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는 것 같고, 뭐 많은 사람 뭐 100명의 관객이 왔을 때 100명을 다 만족시킬 순 없더라도 적어도 더 많은 관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반성을 하고 부족한 것들을 찾다 보면 뭐 정말 죽을 때까지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게 본인에게 크게 도움은 안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평가를 내리시는 건지. 제 자체가 원래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평가를 더 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과정을 겪고 작품을 만들고 나서 뭔가 부정적으로 평가해도 제 안에서는 되게 즐거워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내가 변화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부정적으로 아, 이게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긍정적이기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해서 더 이렇게 박하게 평가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 3년 정도 얼수공장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보내셨는데, 어디나 첫 작품은 있잖아요. 첫 연출한 작품, 어떤 것이었나요? 이렇게 처음 연출했던 게 사실 극장 공간도 아니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공연을 했는데, 사실 모두가 다 이런 공간에서 연극을 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셨어요. 근데 연극은 어디서든 사실 무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 공간을 좀 획기적으로 바꿔서 공연을 해보자 해서 극장 공간이 아니고 이 공간을 어떤 무대로 선택을 해서 처음 공연을 했던 문학적 건망증이라는 공연은 파트리크 지스킨트라는 어떤 소설가의 작품인데, 사실 소설이라는 작품을 잘 이렇게 그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구들이 많이 있는 소설인데, 그것들을 좀 배우의 어떤 재치난 상황과 이야기를 통해서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되게 저에게는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내용인데, 문학적 건망증,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5년 뒤, 10년 뒤 지나면. 책을 읽었을 때이 책의 제목, 주인공이 누구야 했을 때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책을 왜 읽지? 를 어떤 질문으로서 시작하는 어떤 그런 내용의 연극이었습니다. 어떤 도서관을 배경으로 아니면 도서관 안에서 짧게라도 이 공연을 다시 한번 선보이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3년 전에 그렇게 그 문학적 건망증 때의 관객 반응이 있었을 거고, 지금 최근에 끝난 칠수와 만수 관객의 이제 반응이 있었을 건데, 사실 두 관객들의 반응에 어떤 변화 같은 게 감지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떤 뭐 변화가 있었을까요? 문학적 건망증 때는 이런 공간에서 이런 걸 하는구나 라는 어떤 마음으로 그냥 오신 분들이 되게 여럿 계셨으면, 계속 3년 동안 작품을 해 나가면서는 그냥 이 공간에서는 정말 이런 연극을 하지, 연극이란 게 자꾸 이루어지는 공간이지 라는 어떤 인식들에 대한 변화 플러스 3년 동안 어찌됐든 극장 공간으로 발전되어 가면서 무대적으로나 음향이나 조명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연을 할수 있게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관객분들도 매번 보러 오실 때마다 여기 또 이렇게 변했네요, 저렇게 변했네요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저희는 공연이 없으면 또 뚝딱뚝딱 만들어서 이 공간을 또 무대적으로 바꾸고, 그래서 조금씩 바꿔서 그런 변화들을 관객?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왔던 관객들 를 통해서 쭉쭉쭉쭉 이 변화들을 이렇게 피드백도 받는 것 같고 관계해 가고 있는 것 관객들과 함께 성장한다, 뭐 같아요. 이런 게 어울린 것 같은데, 얼수공장에서도 이제 그렇게 성장해 왔다, 뭐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고요. 진짜 예. 맞는 것 줄리엣과 로미오로 기억하는데, 거기서는 실제 배우로도 출연을 하셨어요. 같아요. 사실 제가 뭐이 공간에서 연출을 많이 하지만 사실 저도 이제 배우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 아니고서도 사실 공연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연출을 하면서 사실 그 제가 맡은 배역이 굉장히 나이대가 높은 어떤 역할이어서 그 나이대가 높은 배우를 구하기에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역할을 내가 맡자라고 결정을 하고 제가 맡으면서 배우까지 함께했던 작품입니다. 연출가로서의 길을 지금 가시려고 하는 데, 뭐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연극이 하고 싶어서 연극을 그냥 누구나 다름없이 봤는데, 그 연극이 주는 어떤 이 되게 구시대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힐링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위로가 됐었던 것 같고, 그런 어떤 분야에 내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어서, 저도 제가 받은 어떤 위로, 감동들을 관객들에게 좀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배우로서 그걸 다가가는 길도 있을 거고, 연출로서 다가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연출이 조금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들을 이해하고 뭐
타 배우들의 어떤 관련된 어떤 연기적인 것들도 다 이해를 해야 되지만 연출은 그냥 그 작품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인물들과 함께 공유해야 되는데 그게 확실히 공유해야 되는 인물들이 연출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연출이 조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오케스트라로 치면 이제 지휘자의 역할을 사실은 이제 연출자분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연출자로서의 꿈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뭐 그 더 많은 힐링을 줄 수 있는 이런 연출하고 싶다 하셨는데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그냥 아주 사소한 꿈인데 뭐 큰 꿈은 아니고 제가 이 공간에서 연출을 하고 이름을 걸고 포스터에 나오면 정말 많은 가평 군민들이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하시거든요. 제가 공연하면 이 사람이 공연한다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고 뭐 적지만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공연을 그러니까 어떤 재미든 감동이든 이 연극이 좀 보장된 연극 제가 참여를 했을 때 아 이 공연은 무조건 바로 보러 가야 돼 라는 어떤 관객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연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출자의 백승훈 이름 딱 찍혀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거야 분명. 이런 어떤 저희도 뭐 봉준호 감독의 어떤 작품을 보면 뭔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보는 것처럼 제 작품에서도 관객들이 그런 호기심들을 좀 가득 가지고 이 극장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연출이 되고 싶습니다. 올해가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뭐 어떤 큰 기획을 하시긴 어려울 것 같은데 올해 어떤 일들이 지금 남겨져 있나요? 아, 지금 이제 11월에는 탈춤 공연을 저희가 지금 좀 섭외해가지고 지금 탈춤 공연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지금 저희가 동아리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동아리 지원을 받았던 어떤 동아리들이 모여가지고 약간 동아리 발표회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소소하게 주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11월 말에 진행이 될 예정이라서 날짜도 11월 27일 날 한 뭐 전시부터 해가지고 공연 그리고 프로 공연 아마추어 공연까지 하나로 좀 묶어서 기획 중이 있어서 11월 27일 날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평문화창작공간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코로나 시대에 더 힘들지만 이렇게 찾아주셔서 저희 팀에게도 응원해 주시고 여러 지금 여기 공간을 이용하는 예술가들에게도 되게 많은 응원해 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들에게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중간중간 기회가 되시면 마스크 착용하시고 공연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이렇게 예술활동을 즐길 수 있는 분들은 즐겨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좋은 작품으로 계속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